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아이고, 공기 너무 좋습니다. 숨을 탁 들이셨다 뱉으니까요. 예, 나쁜 게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에 계곡을 잘 끼고 있는 주택하고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예, 알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여러분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기반 시설이 다 돼 있고 관리를 너무 잘해 두셨습니다. 뭐 혹시라도 전원생활 하실 분들은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텃밭부터 시작해갖고 알차게 다 만들어 두셨는데요,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입니다. 지목, 대지, 전 이렇게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예, 대지 면적 같은 경우 173.3평이고 전은 198평, 도합 371평입니다. 네,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여러분들 요 건축 면적 같은 경우는 22.5평으로 되어 있으면서 2017년 6월 28일 날 예,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경량 철골 구조로 지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자세한 거는요, 제가 영상에다가 더 참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집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22평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 놓고 앞쪽에 데크 잘 내두셨어요. 그 다음에 좌측에서 들어갈 수 있고 중앙으로, 그 다음에 우측에서도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예, 요 땅하고 해서 단차는 약간 위쪽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1m 정도 높이 해가지고 집을 지어 두셨습니다. 예, 그리고 앞쪽에 제가 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길입니다, 여러분들. 길 보이시죠? 길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문도 잘 만들어 두셨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옆에 계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계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되는데 이쪽에서도 하나 내려오고 이쪽에는 두 군데로 해서 이렇게 Y자로에서 내려옵니다, 여기가. 예, 그리고 요 부분도 사장님이 관리를 다 해두셨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관리를 다 해가지고 나뭇가지도 다 심어두셨습니다. 정말로 손 진짜 안 가게 없더니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입구에 주차할 수 있게 여러분들 이렇게 파쇄해서 깔아가지고 차 이렇게 뭐 3대, 4대, 5대까지도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도 나무를 깨끗하게 심어두셨어요. 관리 정말 잘해두셨죠. 자, 이쪽에 보이시죠? 자, LPG 가스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표시납니다. 네, 뒤쪽에 창고 부분 되어 있고, 정화지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자, 데크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자, 집에서 요만큼, 예, 달아냈습니다. 예, 그래갖고 뭐 비 올 때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두셨고요. 정원 진짜 잘 갖고 놨는데요. 정원은 오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야외 수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텃밭 보이시죠? 저쪽은 강아지가 짖으니까 제가 따로 말은 안 할게요. 텃밭 사이사이로 이렇게 세면 포장을 해놔갖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비닐하우스도 되었고 닭장도 하나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텃밭도 잘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면은요, 다른 거 할 것 없이 그냥 여기서 전원 생활 하시면서 농사 짓고 하시면 됩니다. 야, 이쁘죠? 나름 낭만이 있는데요. 사이로, 이렇게. 자, 이렇게 야외를 보셨고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예, 3중 슬라이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좌우로 나눠지는데 제가 우측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용도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 천장 친구도 높게 만들어 두셨네요.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금지하죠.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요거 아이디어 괜찮네요. 예, 입구에 들어와서, 예, 거실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예, 중문을 달아놔가지고, 예, 냉난방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두셨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보이시죠? 거실 겸 주방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주방하고 이제 여러분들, 예,
주거 공간하고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주방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다가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용도실 하나 있습니다. 주방하고 거실하고 함께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내부를 잘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요, 궁금한 사항은 주저 말고 전화를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현재 주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막 찾아오시면은 실례가 되니까 사전에 꼭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방문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혹시라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좌측 상단 메모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산대면 일부리에서 예, 근 400평 가까이 되는 예, 집하고 예, 그 다음 텃밭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다른 메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